자, 우리 지금 문법 4번 문제 보니까 Hi, I have a 3 p.m. check-up with Dr. Kim. 일단은 check-up 하면은 이게 무슨 뜻? 뭔가 만나는 거. No, 건강검진이에요. 맞잖아요. 뭔가 만나잖아요. 그러시죠? 네, 그 닥터 김 선생님, 김 박사님 하고 건강검진 가지고 있습니다. That blank be right. Dr. Kim is off today. 말도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이런 거네요. 그쵸? 그니까, 뭐뭐 일리 없다. 무엇뭐 일리 없다. A는 왜안 돼요? 라는 거는 답은 이제 D가 되는 거고. 자, 무슨 뜻? 무슨 뜻 뜻이 뭔데요? 무슨 뜻은? 안 이거는 된다. 무엇뭇이 아님에 틀림없다. 그거는 옳지 않음에 틀림없어요. 뭐 이렇게 맞잖아요. 하는 거야? 그것이 아님이 틀림없다? Dr. Kim is off tonight? That must not be right. 이거 옳아서는 안 돼요, 이거예요. 느낌이. 그 아닌 거지. 그리고 B는 should be right. 그건 옳아요. Dr. Kim 선생님은 오늘 쉬십니다. 말안 되죠? That would be right. 이것도 역시 뉘앙스 챙겨보시면 다안 된다. 그래서 이 4번은 조동사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다. 각각의 뜻을 챙겨 놓으면 좋겠네요. 자, can not이 뭐뭐 일이 없다 라는 거 챙겨 주시고, can not 하면 뭐뭐 할수 없다, 그거는 능력에 관련된 얘기고 뭐뭐 일이 없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오케이. 이것도 적어놓을까 일단? 이게 추측으로 사용이 됐어요, 추측. 뭐뭐 일리 없다, 추측. 다음에